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은 조리대 촬영하려고 아침 일찍 승준 엄마랑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조리대는 여러 종류 대나무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대나무인데요. 전국의 산 중턱 아래쪽 큰 나무 밑에 무리 지어 자라는 상록성 식물입니다. 키는 1에서 2m쯤 자라고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도 자라지만 일본의 것은 약효가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생강명은 주겹이며 성질은 차고 달며 독은 없습니다. 약효 부위는 씨앗과 잎, 줄기, 뿌리까지 모두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조리대 열매를 구황식물로도 사용했는데요. 옛날 울릉도에서 폭풍으로 백길이 끊기고 양식이 떨어져 섬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마침 섬 곳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조리대가 일제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먹고 목숨을 연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꽃이 5년마다 한 번씩 피기 때문에 열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열매는 7월에서 8월에 긴 타원형의 연과가 달리는데 열매의 모양은 볼이나 미를 닮았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시고요. 조리대는 인삼을 훨씬 능가한다고 할 만큼 놀라운 약세를 지닌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조리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개선입니다. 조리대 잎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에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21명을 조리대 잎으로 치료했더니 20일에서 30일 뒤에 두통, 머리가 무거운 느낌, 심장 부위의 아픔, 손발이 저린 증세, 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은 증세가 80% 이상 없어졌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시력 장애, 기억력 감퇴, 어지럼증, 불면증도 60에서 75%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혈압은 최고 혈압 평균 26mm 수은주, 최저 혈압은 평균 12mm 수은주가 내렸으며,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조리대는 몸은 독을 빼내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천연 유황 성분이 강장작용을 하므로 불로 회춘의 묘약이 될수 있다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치료. 조리대 잎은 옛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른 증상, 즉 소화를 치료하는 약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식이요법으로 효과를 못 보는 환자 22명을 2개월 동안 조리대 잎으로 치료해 80% 이상이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조리대 물을 18일 동안 마시면 목마른 증상과 물을 많이 마신 증상, 몸이 나른한 증상 등이 60% 이상 없어졌고, 혈당치도 두달 뒤에는 70% 이상이 150mg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벼운 당뇨병에는 80%, 심한 당뇨병에는 50%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젊은이에게 나타나는 심한 당뇨병과 인슐린을 불규칙적으로 쓴 환자, 표준 몸무게가 6kg 이상 줄어든 환자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조리대가 모든 당뇨에 좋은 것은 아니죠. 세 번째, 항암작용. 조리대는 암세포를 억제하면서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일본에서 실험한 것에 따르면 조리대 추출물은 간 복수 암세포에 대해 100% 억제작용이 있었고, 동물 실험에서 암세포를 옮긴 흰쥐에게 조리대 추출물을 먹였더니 30일 뒤에 종양세포 70에서 9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출간된 어떻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것이라는 책에는 구강암에 걸린 환자가 수술한 지 3개월 뒤에 재발해 조리대 추출물을 먹였더니 한달 뒤에 아픔이 없어졌고 종양의 크기도 줄어들어 4개월 뒤에는 완전히 나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치료. 조리대 잎은 특히 십이지장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큰데요. 실험에 따르면 십이지장 궤양 환자 30명에게 조리대를 단위물을 먹였더니 10일에서 30일 동안 배가 아픈 것, 속이 쓰린 것, 명지근이 답답한 것, 트림이 나오는 것 같은 증상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위산 가더로 인한 위궤양 환자도 4명 중 1명을 뺀 3명이 정상으로 되었고, 위산이 너무 적었던 환자 4명도 모두 정상으로 되었으며, 45일 동안 치료한 결과 90% 이상이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만성 간염 치료. 조리대는 만성 간염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성 간염은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잎과 줄기를 말린 것 10에서 20g을 잘게 썰어 물로 달여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 마시면 만성 간염으로 인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헛배가 부른 것과 지속적인 피로감, 복통 및 우측 상부포의 불쾌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효과가 빠른 편이어서 대개 3일에서 5일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일에서 60일이면 거의 모든 증상이 없어지고 또 소변의 우로빌린 녹인 수치나 혈액 속의 빌리누빈 수치도 정상으로 된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 실험에 따르면 환자 48명 중 훨씬 좋아진 경우가 12명, 좋아진 경우 30명, 오히려 더 심해진 경우 6명으로 전체 치료 효율이 87.4%였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조리대 달인물을 먹기 시작한 지 4일에서 10일 뒤부터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몹시 가렵고 두드러기가 생긴 환자가 각각 2명씩 있었고 몸이 나른한 증상이 더 심해진 사람도 6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몸이 나른한 증상은 차츰 병세가 호전되면서 없어졌습니다. 효능은 여기까지고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조릴 때 잎을 차로 늘 마시면 온갖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줄기와 잎을 잘라 깨끗하게 씻어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하루 10에서 15g씩 물에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조리대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추와 생강을 넣으면 더욱 효과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이상 조리대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이면 피부가 많이 건조한데요. 조리대 잎을 입욕제로 목욕물에 넣으면 땀띠나 여드름, 습진 등이 잘 낫고 살결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